조선조 제13대 명종. 휘는 환이며 차는 대양이요 중종의 둘째 아드님이셨습니다. 문종왕후가 중종 29년에 낳으셨고 처음에 경원대군으로 봉하였고 을사년에 중종의 유명을 따라 경복궁 근정문에서 왕위에 오르고 명종 20년에 경복궁 양심당에서 승하하시니 왕위에 계신 지 22년 이후 보령은 34세셨지요. 시호는 콩헌이며 능은 강릉으로 양주의 문종왕후께서 묻히신 태능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산대사께서 이 소식을 들으신 것은 바로 금강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대사께서는 비통에 잠기셨지요. 생각하면 가엾은 일생이셨소. 예, 스님. 어린 나이 12에 보위에 오르시니 문종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으셨고 즉위하시자마자 을사사화에 휩쓸려 무수한 유신들이 피를 뿌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 뒤이어 외숙인 윤월로 윤원영의 형제 싸움도 봐야 하지 않았습니까? 문종왕후께서 환정하셔서 손수 정사를 맡으셨다 하지만 대비마마의 간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셨고 외숙 윤원형의 전횡에 시달려야 했지.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순회세자의 요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루아침에 대가 끊기게 되셨으니 망연자실하실 수밖에 더 있었겠는가. 그때 상감께서는 탄식하셨다지 않습니까? 내 울어 무엇하랴. 을사년에 충량한 신하들이 죄 없이 떼죽음을 당했어도 임금이 되어 말리지 못했으니 내 집에 어찌 대대로 군왕이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응보임을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겠지. 서산대사께서는 명종의 승하를 애통해 하시면서 곡 강릉, 곧 강릉에서 운다는 시를 남기고 계십니다. 나라 사랑하고 종묘사지 근심함은 산승 또한 신하이내랴. 장안이 어디매뇨 돌아보니 눈물은 수군을 적시네. 명종의 대를 이어 하성군이 14대 왕으로 즉위하시니 그분이 바로 파란 많은 일대를 겪으시는 선조 대왕이십니다. 선조 대왕의 휘는 연인데 처음 휘는 균이었습니다. 선조 대왕은 중종의 손자이며 덕흥 대원군의 셋째 아들입니다. 덕흥 대원군은 중종의 정비 소생이 아닌 장빈 안씨 소생이니 중종의 서자인 셈이지요. 명종의 적자인 순회 세자가 요절하니 서자 소생인 하성군으로 왕위를 잇게 한 것입니다. 스님, 새 임금께서 보위에 오르셨으니 조정에선 또 한 차례 소용돌이가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승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겠는가? 선교 양종이 혁파된 지금에 다시 부활되는 기미는 없겠습니까? 상감의 보령이 이제 겨우 15세시니 대비께서 섭정하실 것이고 을사사화 이래 수많은 희생자들의 신원이 뒤따를 것이니 언제 우리 불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겠는가? 서산대사의 예측은 들어맞았습니다. 명종대의 권세를 누리던 윤원영은 문종왕후의 승하와 함께 삭탈관직되어 그 해에 세상을 떠났고 선조께서 즉위하시자
을사년에 억울하게 죽었거나 관직이 삭탈된 이들의 관직이 복직되는가 하면은 윤원영의 당은 몰락하고야 말지요. 서산대사께서는 금강산의 여러 스님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야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설화가 있으니 그것은 대사께서 장안사에 계실 때 일이라고 하지요. 이때에 묘향산을 한달음에 내려오는 한 스님이 있었으니 의발은 남루했으나 그 위험은 천하를 압도하는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던가? 바로 명종 16년 신윤년에 18세의 나이로 당당 선과에 합격한 삼영장 휘경 스님이었습니다. 삼영장은 축지법을 써서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휘경 스님의 도력을 내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내 실력은 보여야지. 그래서 스님을 궁주에 몰아넣어 보는 거야. 어? 자, 어서 가자. 이래서 삼영당이 막 장안사 계곡에 접어들었을 때 일입니다. 여기는 장안사. 법당에서 조용히 참선해 드시던 서산 대사께서 진수를 부르시는 것이었으니. 부르셨습니까, 스님? 그래. 이 길로 산을 내려가 묘향산 사명대사를 마중하도록 하려무나. 사명 스님으로? 사명 스님께서 오신다는 전가는 없었습니다. 가보라면 가볼 일이지. 예. 골짜기를 쭉 내려가다 보면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을 게야. 바로 거기에 사명대사께서 오르고 계실 것이니라. 예, 스님. 진수는 의아한 채로 절박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냇물이 거꾸로 흐르다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그런데 진수가 한참 내려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요. 이상도하지? 정말 냇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잖아. 하면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기 스님이 기골이 장대한 한 스님이 골짜기를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수는 그 스님 앞을 가로막으며 공손히 합장되기를 기르며 이어주었지요. 스님, 스님께서 사명대사신지요? 내가 사명이다마는. 진수는 하도 신기해 한순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여쭙게 되었습니다. 원로에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산대사의 분부 받잡고 대사님을 마주 나왔습니다. 그래? 사명당은 내심 놀랐지요. 어떻게 내가 오는 것을 아셨을까? 마치 덜미를 잡힌 듯 아찔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앞장서거라. 예, 스님. 이윽고 장안사에 이르렀습니다. 스님, 사명대사께서 오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서산대사께서 반색을 하시며 막
법당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당은 번개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사할 틈도 주질 않고 묻는 것이었으니, 대사님, 내 소나기에 있는 이 참새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사명당의 이 갑작스러운 물음에 전혀 난색을 표하지 아니하고 맞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요. 사명대사, 이 몸의 발이 지금 한 발은 법당 안에 있고 한 발은 법당 밖에 나가 있어오리요. 근데 이 몸이 밖으로 나가겠소이까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겠소이까? 이 또한 난문이 아닙니까? 안으로 든다고 하면 한 발을 마저 밖으로 내놓을 것이요,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면 안으로 들 것이기 때문이었지요.